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다가 이렇게 카드 뉴스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웹패킹 연습으로 좋은 환경 대표 다섯 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BW앱 안에다가 이제 빅박스라는 환경이 설치되어 있는 요거 환경을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DW앱이라는 앱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이제 웹패킹에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고요. 이거하고 비슷한 환경이 XVWA라고 DWA하고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선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코트.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환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활용을 했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설치하지 않고 webpacking.kr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해킹 대회, CTF를 준비하신 분들한테 제일 추천하고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빅박스 요 환경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빅박스 환경은 검색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가상 환경, VM웨어나 아니면 이제 버추얼 박스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도커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PHP 구성 환경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이 빅박스를 통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웹패킹에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의 서버 설정 미흡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웹패킹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서버를 이렇게 침투를 하잖아요. 이게 웹서버죠. 이제 웹서버라는 공간을 대해서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다른 서버를 공간들을 또 침투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뭐 PC단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개발 서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서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서버들이 있는데, 이것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다양한 서버 쪽에서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세울 때도 이것이 되게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환경 위에다가 이제 다른 실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쇼핑몰 같은 거 오픈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냥 서버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가상 이미지에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식들을 제가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자, 이쪽 환경으로 예. 이렇게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이제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여기 올라와져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고요. 여기에서도 관련된 취약점들이, 웹패킹에 관련된 취약점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쪽을 좀 많이 보지는 않고요. 이 BW앱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면은, 현재 여기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 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런 환경들이 이제 나옵니다.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제가 이제 요 환경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요 나열되어 있는 요 항목들이죠. 이 항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A1, 인젝션부터,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A2, 어떤 인증 처리 비유냐 아니면은 세션 관리 미흡에 관련된
것들 항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주약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보안 설정 미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쪽에다가 서버를 웹 어플리케이션을 빅박스를 소스 코드만 가져가지고 다른 서버에다 구성을 하시면은 이런 서버 설정 미흡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일부 좀 재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대충 딱 항목들이 눈에 들어오죠. OWASP 이제 탑10이죠. 예, OWASP 탑10에 있는 그 대그룹 10가지에 대해서 세부 항목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부 퀴즈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퀴즈라고 해가지고 복잡한 퀴즈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패턴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퀴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젝션 공개이면 인젝션에 대해서 다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이 미리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박스에 되어 있는 요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 풀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웹패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입문 과정 이상 정도 중급까지 좀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기준을 중급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 고급이 어느 정도 기준이냐라고 한 것들은 뭐 서로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요게 중급 레벨 우리가 로우하고 그 다음에 미디엄하고 미디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레벨이 있는데 미디엄까지 여러분들이 푸신다면은 모이킹 실무로 가셔가지고 모이킹 그 웹패킹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그 서비스를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프로젝트 가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뭐냐 실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이제 환경들이 PHP 환경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자바 환경이나 아니면 ASP 답례 환경 이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석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요거 퀴즈면은 그냥 갭 방식, 이제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 테크만 가지고 그냥 톡톡 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가 실무에서는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실무는 모든 그 통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 플로우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 단계부터 B 단계, C 단계 이런 식으로 모든 기능들이 있으면은 그 A, B, C, D라는 그 모든 단계 중에서 이 중간중간에 어떤 홀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들이 이제 웹패킹이거든요. 우리 프로젝트입니다. 실무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게 플로우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선 조금 약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공부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워드프레스 환경 같은 경우나 공개되어 있는 어떤 오픈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환경들을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로우하고 미디엄 하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시큐어 코딩 저희들이 요 PHP 환경에서 이 시큐어 코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도 요 책을 쓸 때 하이 레벨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우회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현재 기술로는요. 물론 좀 더 고급적인 기술들을 사용하면 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하이 레벨을 만든 이유는 말 그대로 시큐어 코딩이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어디 있냐면은
하이 레벨에 적용된 그런 시큐어 코딩이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잠시만요. 바로 이 functions external.php 이쪽에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람을 해보시면은, VM으로 열람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요 체크 같은 거, 이 함수들이 이쪽에 다 되어 있어요. 실제 보안, 그, 실무에서도 보안을 할때 이렇게 특정한 그 소스코드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들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레벨별로 이제 로우하고 미디엄하고 하이로 아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 이거 체크하는 경우에도 조금 일부 홀드를 두고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TML 그 entities라는 함수를 가지고 중급에서는 적용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우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우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HTML special character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꾼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add slash s라고 해가지고 또 체크를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싱글 커터나 더블 커터 이런 것도 HTML 이런 것들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 XML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문자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 체크 1, 그 다음 체크 2 이런 식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실무도 똑같아요. 만약 PHP 환경이면은 시큐어 코딩을 적용할 때 정말로 요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무자들한테 가이드를 제시를 할때 어떤 공통적인 가이드들을 제시를 해요. 예, 공통적인 가이드 뭐 이제 그 인터넷 지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안에 있는 그런 코드들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들 만약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다 아니면은 특정한 조금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시큐어 코딩 관점으로 적용된 것들을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이전에는 요거 말고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요즘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는 그 부분들인데 이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도출이 되고 요걸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수정이 되어 있는지 그 패치된 파일들을 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익스플로이트 DB 쪽에서 여러분들이 웹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을 골라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요걸 개발자들이 어떻게 패치를 했는가 요것들 소스 코드를 이제 그 참고를 하시면은 실제 실무자들한테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예,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빅박스를 가지고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 공부하기 처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요거에 관련된 책들은 저희가 냈던 책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책이 난 지는 조금 기간이 지났지만은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저희들이 이제 책을 쓸 때, 제가 책을 쓸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버전이 너무 자주 바뀌죠. IT 기술적으로. 그래서 사실 고생한 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책 인쇄만 가지고는. 물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만약 추진할 수 있다면은 뭐 이득을 볼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책들 판매들은 정말로 너무 적어요.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인쇄를 가지고 뭔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행히 요 책을 좀 제가 그나마 신경을 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빅박스를 만들었던 요것들이 버전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공부하는데 뭐너 불필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이요.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까지 나왔던 그 취약점 것들을 계속 더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책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취약점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죠. 이걸 다 정리하면은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이 독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제죠. 예, 과제를 내줬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냥 서버 설정 미흡이다 보니까 그냥 작게
나오는 그런 취약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찾는 재미들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정말로 이게 정말 공부하고 단기간에 빨리빨리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인프런 쪽에서 저희들이 보안 프로젝트라고 검색하시면은 관련된 그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은 다른 것들도 뭐 나중에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찾으니까 없네요. 또 자, 빅박스라고 치시면 낫겠네요. 빅박스요. 네. 빅박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자, 빅박스라고 하시면 빅박스를 활용한 웹 모의액기 완벽 실습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하셔야죠. 빨리 공부하시고 웹패킹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요거를 이 빅박스를 추천하는 이유들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퀴즈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지만은 중국 과정에서는 좀 어려운, 다소는 어려운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한번 쭉 한번 OWASP를 이해할 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